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지난주 11월 15일 유엔 총회 인권담당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다음 달인 12월 중순경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에 바르게 알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양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북한 농부들의 생명과 자유와 영육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신격화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주님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전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